네, 예외 없이 부산국제영화제도 태풍 다나스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껏 달아올랐던 축제 열기에 찬물이 가해지면서 역대 최다 관람객 돌파 달성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건물이 철골뼈대만 남았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천막도 모두 해체됐습니다. 평소 바닥에 숨어있던 높이 30m짜리 대형 안테나형 지지대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빅루프를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야외 무대 해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영화제 기간 내내 인파로 북적였던 해운대 수욕장의 비프 빌리지도 모두 철거됐습니다. 한번 철거된 야외 무대와 홍보 부스는 재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소 변경이 가능한 일부 행사를 제외하곤 이번 영화제의 야외 행사는 사실상 모두 끝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밤 예정됐던 야외 극장의 영화 상영도 취소됐습니다. 영화제 사상 처음입니다. 먼 길마다 안고 부산을 찾은 영화 팬들은 아쉬움이 한가득입니다. 네, 여기 테라스도 많이 없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네 아쉬워요. 지난주 23호 태풍 피토가 비껴가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조직위 측은 다시금 초조함에 휩싸였습니다. 18회를 이어오면서 태풍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부산 영화제지만 두 번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집중도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의 절반이 휴일인 만큼 내심 역대 최대 관람객 동원도 기대됐지만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풍이 이번 영화제 흥행 성적표의 최대 변수가 돼버렸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